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먼저 생각에는 아까 아이 컨택을 그러니까 눈을 맞춘다 네. 막 그러셨잖아요. 근데 앨범 내고 한 1, 2년 동안은 관객들 눈 못 맞춰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맞아 신인들 네, 지금. 신인들은. 근데 그래서 눈 맞추는 거에 재미를 들려 있잖아. 아니 네. 가상으로 저희가 지금 거봉 축제에 왔다 생각하시고 네. 어떻게 좀 해줍니까? 거봉 축제. 네, 처음 신인 한 분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거봉 축제 거봉. 거봉 축제 가봤었어요? 가봤어요? 아니요, 저희 안성 포도 축제나 아, 포도 축제. 부산 딸기 축제 그리고 영덕 대게 축제. 서현 씨 예술가 뭔가 창피해하는 분인데 지금 서현 씨 이게 어때서 딸기 축제에서 뭔 일이 이게 방송 나오고 나면 행사가 더 들어올 거예요. 아, 근데 되게 언니들이 행사 가면 말을 많이 하고 행사 진행을 되게 잘해요. 항상 막 되게 막 영덕을 가면은 예. 아이러니 부분에 이제 댄스 브레이크에 컴온 하는 거 있어요. 딱 멋있게 팔 카리스마를 하면서 영덕 컴온. 그러니까 이게 원래 대학 축제를 다니다 보니까 대학 축제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이제 네. 저희가 댄스 브레이크 딱 시작할 때 선희가 컴온 이걸 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희가 점점 뭐 연대를 가면 연세 컴온, 뭐 서울대 가면 서울대 컴온, 뭐 카이스트 가면 카이스트 컴온 이걸 했는데. 네. 어느 날은 저희가 청양 식물원에 갔어요. 거기서는 고치만 키우는 게 아니었구나. 딱 청양 컴온 이러니까 네, 저희는 뒤에서 웃고 난리 났죠. 저게 뭐냐고. 그래서 매번 행사 갈 때마다 기대돼요. 오늘은 네, 어떤 컴온이 무슨 컴온을 할까. 원더걸스의 춤을 저희가 배워봐야죠. 네. 아세요? 원더걸스 태미춤 말고 이번에 소아에서 밀고 있는 춤? 보긴 봤는데요. 아 조금 방금 전에 지금 하시려고 그러셨었잖아요. 한 번만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승환 씨가 하신 게 맞죠? 네. 저 구분 동작으로 따지면 제가 하나하나 보여줄게요. 이제 왼쪽으로 골반을 빼면서 네. 손을 이렇게 공주처럼 올렸다가 V라인. 자 이런 식으로요. 자 맞나요? 아니군요. 네, 설명은 굉장히 잘하셨는데요. 네, 동작이 조금. 그렇다면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워봐야죠.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엉덩이 힙을 네. 왼쪽으로 계속 미시면 돼요. 밀어요? 네. 네. 왼쪽으로 밀면서. 네. 밀면서. 발은요, 그냥 편안하게 서시고요. 네. 왼쪽으로 계속 미시면 돼요. 1, 2, 3, 4. 더 빼야 되죠. 더 빼줘야 돼요. 좀 더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바랄 걸 바래라. 이게 되겠어. 자, 손이 중요한데요. 손을 일단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네, 만들어. 여기가 이렇게 딱 부위가 보일 수 있도록. 예, 여기가 굽으시면은 이게 라인이 안 사니까요. 이렇게 딱 만들어 주세요. 네, V. 네. 그다음에 V. V자국처럼. 네. 그리고 그다음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네, 이렇게. 예, 최대한 팔꿈치를 붙이시려고 노력하면. 이때 표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웃으시면 돼요. 네. 본인이 예쁘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네. 해주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네. 예쁘기 쉽지 않은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왕자병. 왕자병. 네. 우주 세탁을 해주세요. 바운스는 위로 사시면 돼요. 이렇게. 업. 이렇게. 원. 네. 투. 원. 투. 쓰리. 원. 투. 원. 투. 쓰리. 포. 이쁘다. 이게 잘못 잘못하면 네. 귀염니의 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 귀염니의 춤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꼭 이 모양을 네. 이렇게 딱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단체로 한번 보죠. 지금 배웠으니까 아니 우리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같이 해야죠. 자, 이승환 씨 한번 우리가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 우리 예? 아 이승환 씨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얘기를 하세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아, 나 춤 안 춘다고 계약서 썼어. 그럼 우리 군무로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네. 같이 한번. 음악 나옵니다. 절도 있으시다. 네, 다른 춤은 여기서 연결되는 건데요. 네. 하나, 둘, 셋, 넷 하고 다 같이 이렇게 옆에를 잡으면 어깨를 잡아주세요. 나와 분리하잖아요. 반대 손으로. 반대 손. 네. 잡고 잡고요.
저희 노래 보시면 아아 아, 이 부분이 나와요. 네. 거기에 맞춰서 힙을 아, 숙여서 돌려주시면 돼요. 예. 네. 우시아 씨. 예. 그렇게 잡아야 이거. 근데 이게 반대쪽으로도 가죠. 이렇게 반대쪽으로. 네, 네 반대쪽으로도 아, 가요. 또 하나, 둘, 셋, 네 번 하고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아니 근데 돌리는데 이 텐션이 있어요. 아까 이승환 씨가 하는 거는 거의 회식에서 보고 따로 무슨 텐션이 있던데 다 이렇게 돌리신데요? 자세히 봐요. 치는. 네, 이거 이 느낌이랑 비슷하게 여기도 쿵쿵 쳐주시면 돼요. 시작. 원. 네. 자 이승환 씨. 자 시. 같이 해요. 자 시작. 원. 돌리시면 방향이 이렇게 돌리시는데 이렇게 바깥으로. 돌리셔야 돼요. 바깥으로. 나 이렇게? 네. 바깥으로. 맞잖아 이렇게. 아 이렇게요? 네. 아. 자 시 이승환 씨 시작. 원. 투. 자 됐습니다. 방역까지 많이 됐습니다. 같이. 요거부터 음악 주시면 요거부터 가겠습니다. 아까 보고부터. 맨 처음부터 들어주세요. 맨 처음으로 주세요. 맨 처음. And the Wonder Girls. One, two, three, four. 그래서 이거 하려고 하면 어깨를 잡고 어? 아니 제 잘못입니까 이거? 이승환 씨를 누가 내가 종교범이에요. 아니 종교가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맞나? 아, 이승환 씨는 이쪽 오세요. 이쪽 오세요. 아, 왜? 이쪽 오세요. 가운데 아, 왜? 이승환 씨 이승환 씨 이렇게 하면은 노래를 하는 날 마이크만 돌렸지 새로운 걸 도전하지 여자. 얼마나 이승환 씨가 여기하고 따로 노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자 보자. 자 우리도 해야 나도 네, 해야죠 네. 이 자리에서. 네. 자 준비 처음부터 다시 틀어주세요. JYP. 아. And the Wonder Girls. One, two, three, four. 자. 자. 박수 치세요. 이번 순서는 원더걸스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는 집중 토크 시간입니다. 박수 주세요. 아~ 네. 네, 첫 번째 라운드는 그룹 원더걸스가 아닌 멤버 한 명 한 명의 매력을 파헤쳐보는 스피드 문답 시간인데요. 질문을 듣는 즉시 생각나는 대로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스피드하게 한 분씩 이렇게. 네. 예은 씨부터. 네. 자신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여사. 여사? 유빈용. 민주. 만두. 만두. 반주. 만두. 꽃사슴. 꽃사슴. 오~ 진실만을 얘기하시는군요. 진실만. 별명. 별명, 선미 씨. 별명. 꽃사슴. 와, 그러지 않네요. 고집 세다. 네. 다음 질문, 남자친구를 사귀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 예스. 몇 번? 세 번. 세 번. 자. 한 번? 열 번? 열 번. 오케이, 열 번. 됐어요. 두 명. 저는 없어요. 꽃사슴? 없어요. 네. 자, 그렇다면 대시를 받아본 경험은 얼마나 있을까요? 남자에게 대시 받아본 경험? 해본 적 없는데. 셀 수 없다. 그다음? 저희 이상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자에게 대수 없다. 천할. 세녀씨 우리 세녀씨. 10명이네. 솔직히 소희 씨. 저도 10명이네. 10명이네. 꽃사슴?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다. 저기 꽃사슴 경고 들어갑니다. 꽃사슴 경고 진실만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자 하루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누가 되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루만 누가 되겠냐? 자 좋은 기회지요. 휘트니 휴스턴. 백설공주. 공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선예. 지금 일곱 남자 모집하고 있어요 다들. 예? 김연아 씨. 예? 김연아 씨. 무슨 아씨? 김연아 씨. 아. 그리고 또 소희 씨. 자 소희. 저는
10년 후 저. 아, 10년 후에 나인지 있습니다. 꽃사슴? 꽃사슴 사슴이 되고 싶지 않아요? 꽃사슴? 박진영 PD님. 박진영 PD님 되고 싶다. 네. 자, 다음 질문. 끝났는데요? 끝났습니다. 중간중간에 정말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하루 동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유빈 씨가 백설공주라고 그랬잖아요. 네. 왜 하고 많은 인물들 중에 하고 많은 공주 중에 네. 하얘지고 싶었어요. 하얘지고 싶어서 네. 어둡게 지내면 좀 하얘져요. 점점 그러니까 화장할 때 예. 쉐딩이라고 그러죠. 네. 점점 색깔이 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쉐딩을 넣는 색깔로 유빈 언니는 그냥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는데. 아니 그건 좀 감싸줘야지. 아, 쉐딩 색깔로 전체 톤을 네. 맞춘다. 네. 선미 씨는 아까 박진영 PD님이 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네. 왜요? 프로듀서의 입장으로서요 원더걸스 한번 바라보고 싶어요. 이야, 바라봐서 무슨 얘기 하려고요? 예은아. 토크 두 번째 시간 지목 토크 시간입니다. 네, 네. 주어진 질문에 해당 멤버를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네. 자, 그냥 이걸 잡으시고요. 그럴 것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사태질을 해주시면 돼요. 예예. 네. 예. 가장 멍을 많이 때리는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직접 해주시면 돼요. 아유 고맙습니다. 기분은 안 좋네요. 예. 예. 자, 약간 질문. 화장 지우면. 못 알아보는 멤버는? 야, 세다! 아니, 약간 제일 약한 거, 제일 약한 거. 자, 자. 자, 하나, 둘, 셋. 자, 신중하게. 하나, 둘, 셋. 자, 누구, 유빈! 유빈!